사무엘 하는 왕정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또 왕들이 통치하던 왕정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특별히 사무엘 하는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전체가 26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두 구분 되죠.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 다윗의 형통한 모습, 그리고 11장부터 24장까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8장을 가지고 공부하기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그 우연이 아니라 그랬죠. 다윗이 성전 건축할 마음을 갖고 실제로는 건축을 하지 못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르는 생각만 해 생각.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가졌는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와 어느 군대와 싸움을 하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오면 11장부터 전혀 다른 다윗의 모습이 기록이 돼요. 전혀 극과 극입니다. 11장에 오면 다윗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성적으로 범해요. 그리고 자기의 그 죄를 무마하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신하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가장 험한 험지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활에 맞아 죽게, 창에 맞아 죽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아는 참 충성스러운 다윗의 신하였는데 죽죠. 죽임을 당하죠. 전쟁터에 가장 험지에 가서 거기서 죽죠. 적진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아요. 첫 번째 아들은 낳았는데 죽었고 그 두 번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태어난 아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밧세바를 자기에게 데려다가 아내를 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오늘 본문 맨 끝에 보면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괘씸히 여기셨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성으로 보나 영성으로 보나 다윗의 믿음으로 보나 이렇게 남의 아내를 그것도 남편을 죽이고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죽이고 아내를 뺏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전혀 다른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 성경에 기록이 안 됐으면 좋았는데 성경에 이런 모습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없는 초신자들은 시험 든다 그래요. 우리는 다윗을 굉장히 위대한 왕으로 생각했는데 어찌 이런 왕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상식적으로도 할 수 없는 일반인도 안 하는 이런 일을 하냐. 남편을 죽게 하고 남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자기 아내를 삼는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돼도 되냐. 시험 드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근데 성경이 이 말씀을 왜 리얼하게 그대로 기록됐을까요? 11장부터 다윗의 가정은 완전히 엎어졌어요. 예. 네. 다윗이 아내가 여럿이 있었는데 거기 낳은 아들 딸 중에 암논이라는 사람이 다말이라는 자기 이복 누이를 강간을 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압살롬이 자기 누이가 자기 이복 형제이긴 하지만 암논에게 강간을 당하는 걸 보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요. 그리고 사무엘하 15장에 가보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을 해요. 다윗이 도망가잖아요. 도피하잖아요. 참 심각한 죄의 결과가
다윗의 가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모습을 왜 성경이 리얼하게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의 죄성입니다. 인간의 죄성.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해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을 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러니까 윤리적 도덕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선해 보이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선하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네, 윤리적으로 보이는 것뿐입니다. 도덕적으로 보이는 것뿐이지 인간 속에는 근본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왜 이런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복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다윗같이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많은 업적을 남기고 하나님 중심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런 영적인 사람도 어느 한순간에 인간의 본성으로 돌아갔더라 이거예요. 그래, 인간에게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죄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성적으로 보고 착하면 아, 저 사람은 뭐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간다고. 예수를 안 믿으면 천국 갈 수가 없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영생에 대한,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걸 보면. 그래,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니고데모에게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과 아주 연결이 됩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어요.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크리스찬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헌금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가장 근본적인,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죄사함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이게 가장 우선이에요. 사도행전 4장에도 말씀하고, 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천하에 어떤 이름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예수가 길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가 길이다. 이쪽도 하세요. 예수가 길이다. 감사합니다. 점심 많이 드세요, 김준호 목사님. 예수가 길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 다른 길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뭐 많은 메시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 우리가 빠질 수 없는 것이 뭐냐, 방심하지 말라는 거죠. 1절 한번 보세요. 11장 1절에 보면 때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니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려고 라빠를 애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다른 군사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고 지금 다윗은 왕궁에 있는 거예요.
왕궁의 옥상을 이렇게 거닐다 보니까 저쪽에 저녁 때쯤 돼서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는 거예요. 아니, 목욕을 하면 한 거죠. 방심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욕심이, 성욕이 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지 알아봐라. 가서 와서 말하기를 우리아의 아내, 당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그러냐? 데려와라.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침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무마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의 험지에 보내서 죽게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바세바를 자기 안에 삼잖아요. 1절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게 8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우선적으로 살 때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보시고 복을 주셨잖아요.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방심한 겁니다. 사람이 방심하면 누구나 이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아무리 영적이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누구나 우리는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심하면 사단의 유혹에 빠지고 말아요.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신의 영성을 관리해야 돼요. 내가 지금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육에 빠져 살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읽어드린 말씀이에요.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욕심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사도 바울은 우리 속에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육을 따르려고 하는 육의 사람, 성령을 따르려고 하는 영의 사람, 그것을 육의 소욕 또는 성령의 소욕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도 육을 따르려고 하는, 세상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한쪽으로는 성령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이 갈림길에서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윗처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 가운데 장담할 수가 없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고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기도를 누가 시켜서 합니까? 말씀 묵상을 누가 시켜서 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을 누가 시켜서 합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죽는 건 아니지만 담임 목사로서 새벽 예배를 안 한다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우리가 은혜를 끼칠 수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내가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누구에게 은혜를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방심하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